자, 이거는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밖에서 써야 된다는 퍼블릭 이런 것도 주셨는데, 앞에 붙이는 거 빼고 하겠습니다. 이 출력된 결과를 앞에다가, 그 리턴 탭이라고 하죠. 앞에다 붙입니다. 그 타입을 먼저 씁니다. int, add 씁니다. add 할 거예요. 아시겠죠? add 할 거죠. int라고 쓰시고 한번 뜨세요. 그 다음에 add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입력되는 요 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 열고서에다가 int 변수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a, int, b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요거는 이제 얘에 해당되는 것의 더하기예요. int 성문자니까 대성문자 int 요런 이제 더하기 예 얘를 쓰시면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여기 출력이 출력 이런 걸 리턴 타입이라고 해야죠. 도전 타입 이고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메서드를 생성해서 만들 때는 그 메서드를 만들 때는 이제 출력하는 값을 출력 이렇게 쓰고, 얘는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로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출력을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메서드 명 써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 되는 번호를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시죠?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출력 부분이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 나온 데이터를 앞에다 쓰시고, 메서드를 쓰시고, 입력하는 부분을 뒤에다가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더 디테일하게 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 필요는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뭐, 매우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쓰시고, 실제적으로 쓸 때는 이제 스태틱 붙이고, 퍼블릭 아웃이 좀 이상하니까 퍼블릭 스태틱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수정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파일을 붙여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다른 것좀 닫으시고. 클래스 한 개만 만들어요. 챕터 공유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에이드요. 뉴에이드고, 여기다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메소드를 만드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저희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해당되는 것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 쓸 거라서. 자, 저희가 이제 그 오퍼레이터 오브젝트 OP, 뭐 오퍼레이터 오퍼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메인이 있고요. 그 뒤에다 메인 붙이겠습니다. 메인을 체크해 주시고, 되셨죠?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고요. 자, 뭐두개 숫자 좋아하세요? 뭐 그거 받으세요. 받아도 되고, int a는 뭐10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int b는 5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을 수도 있고요. 그 계속 입력, 그 처리만 하면 계속 입력받으세요. 그러면 귀찮죠? 계속 데이터 입력받으세요 하고, 특히는 계속 입력받은 것을 실행하고 테스팅하시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변수에다가 강제적으로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시고요.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으세요라고 고치시면 훨씬 더그 짧은 시간 내에 테스트도 할수 있고 하시니까, 저희가 무조건 입력받으세요만 해가지고 하는 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강제 데이터 세팅 이렇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원래는 사용자가 입력받아서 연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용자가 연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 세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자 테스팅이 다 끝나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네, 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용자가 15 그렇게 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뭔가를 쓰셔야 돼요. 자, 두 개를 가지고 더하기 연산을 해보자. 더하기 연산. 더하기 연산. 물론 더하기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더하기 B 해가지고 쓰면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짧죠? 지금은 짧다 길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긴 지름이
생기면 이런 이제 분할해서 따로 또 재활용을 할 때는 따로 만들어 해는 그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짧은 거지만 따로 만들어서 분할해서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더하기를 하려면 더하기를 하면 이거 더하기를 한 정도야 뭐 그냥 int 실수 쓰시고 그냥 에이미 해놓고 연산자 더하기 거기에서 이거 여기가 더 플러스 현상이 붙이고 그 다음에 B 쓰고 더 플러스 쓰고 이꼬르 또 붙이고 이꼬르 붙이고 한 가지 시킬게요. 그 다음에 그 A 더하기 B 쓰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 하는데 A 더하기 B 연산을 먼저 해줘라. 왜냐면 문자에 대해서 계속 이어 붙이면 곤란하니까 얘 먼저 해줘라. 가로로 닫고 써주시고 이게 앞에 플러스 있으면 되네요. 문자로 계속 이어 붙이다가 맨 마지막에 이건 연산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연산을 먼저 하자. 그러면 끝나네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게 간단하게 저장해서 실행하시면 간단하게 뭐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거는 뭐 연산이 요거 플러스 A 플러스 B 요 연산 하자고 지금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더하는 기능이죠. 더하는 기능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메소드라는 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더하기 연산은 이거죠. 더하기 연산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메소드 도형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 뭐 이 저희가 더하기 결과가 보시면 인티저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출력이 인티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int라고 쓰면 되겠죠? int 쓰세요. int라고 쓰시고요. 인티저로 나와야 합니다. 이름이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인티저가 한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도 인티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a 그다음에 b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주문하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리턴 타입. 그래서 리턴 타입을 해당되어서 리턴을 하면서 A 더하기 B를 이렇게 연산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 되게 간단하죠? A 더하기 B를 하자고 지금 두 개의 숫자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네, 요거도 요렇게 쓴 거. 되셨나요? 쓴 거. 가로막고 쓰셔야 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셨는데 그리고 이제 얘를 호출해서 이쪽으로 갖도록 만들어서 얘를 실행하면 리턴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얘를 그냥 쓰면 되겠네요. 얘를 쓰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 거 복사하시고요. 더하기 기능에 해당되는 요거를 지우시고 더하기 기능을 쓸 때는 그냥 여기다가 얘를 없으시고 가르고 그 A와 B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될것 같다. 그러면 A와 B를 연산을 해서 값을 돌려준다. 되셨나요? 마우스가 흔들리고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cat not make a static reference. static에서 창조할 수 없어요. non static. static이 안 붙은 거. 얘 static이 안 붙었죠? 그런데 위에 가보시면 main은 static이 붙었죠? 스태틱이 붙은 건 먼저 로딩돼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데 얘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얘는 쓴다면 뭘 하셔야 돼요? 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도 메모리 위에 올려주세요. 가 스태틱이죠. 여기다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돼요. 스태틱 이렇게 붙이시고 사용하시면 위에 메인도 스태틱, 얘도 스태틱. 올라갈 때 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는다. 되셨나요? 오류가 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써져 있는 위에 있는 거를 주소 처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자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짧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쓰거나 또는 얘가 한 번만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이제 스태틱으로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스태틱으로 올려서 지금 생성하는 뉴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스태틱은 클래스들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스태틱은
플러스를 앞에 쓴 거는 다른 클래스 밖에 있을 때는 클래스를 써야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데서는 여기에 애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죠.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이렇게 보면 얘가 대답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클래스에 있을 때는 꼭 클래스 이름을 앞에다 써도 되는데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사용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는 이런 이제 매수들을 구현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빼기 연산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비동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보셨는데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보다 표현하는 빼기 더하기 나누기 나머지를 구하는 매수들을 만드시고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세요. 스태틱 아시겠죠? 만드시고 실제적으로 메인 매수에서 지금 여기는 더하기 연산만 했는데 더하기 연산 그 다음에 빼기 연산 빼기 연산 빼기 연산 매수들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메서드를 이용한 연산 처리하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빼기 연산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나누기 곱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 나머지 연산 나머지 연산을 할수 있도록 아시겠죠? 할수 있도록 메소드를 만들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내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